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랜만에 크리스 범스헤드 하니 웬보드의 가슴 운동 루틴과 팁들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케이블 체스 플라이를 사용해서 가슴 근육과 어깨 관절을 전체적으로 활성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첫 종목이기 때문에 어깨 관절의 부담을 최소화해 주기 위해서 프레스와 비슷한 궤도로 해당 동작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 종목은 머신 인클라인 프레스를 사용하여 가슴 상부를 위주로 타겟팅해 준다고 합니다. 절대 깔짝거리면서 개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최대 가동 범위를 사용하여 수축과 이완을 진행하며 가슴 근육을 쥐어짜주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합니다. 최근 인스타그램을 보다 보면 고중량 개수 채우기 숫자놀이에 빠져 벤치프레스와 스쿼트 가동 범위를 깔짝거리며 개수 채우기에만 집중하는 분들이 계신데, 근성장이 최우수 목표라면 그러한 훈련 방식보다는 타깃부의 자극을 최대로 가져가면서 근육에 장력이 들어가는 시간의 길이, 즉 타임온의 텐션을 극대화시키는데 집중해서 진행해주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특히 신장성 수축 구간에서 일정 템포를 유지하며 동작을 진행하는 것이 타임온의 텐션을 극대화시키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 종목은 멀티 프레스 머신을 사용하여 가슴 근육을 털어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희한한 머신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해당 머신의 경우 그립의 위치와 너비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자극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립의 중앙이 위로 올라와 있어 신장성 수축 가동 범위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흉근을 최대로 늘려주는데 유리하다고 하네요. 네 번째 종목은 머신 플라이를 사용하여 가슴 근육을 털어준다고 합니다. 원판 로딩 형식이기 때문에 케이블을 사용한 방식과는 색다른 자극을 전달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3두 운동으로 넘어와서 케이블 3두 푸시다운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해당 동작을 진행할 때에는 3두 단축성 수축 자극을 위주로 진행해주는데 굉장히 맛있게 자극을 먹여주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이어서 오버헤드 3두 익스텐션을 사용하여 장두를 위주로 털어주는데, 이렇게 팔을 머리 위로 들어준 상태로 3두 운동을 진행할 때에는 3두 근육을 늘려주는 신장성 수축 동작을 위주로 동작을 진행해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마지막 종목은 원암 3두 푸시다운 종목으로 좌우 교대로 진행하며 고반복으로 볼륨감 있게 마무리 준다가네요. 이번에 다가오는 월요일날 가슴 운동하실 때 해당 영상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가슴 운동 루틴을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